big old world. So what did I miss? California girl, Oregon bliss.100m 정도 쭉 직진하시면 이제 마산봉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흘리리 저기 돌 표지석 보이시죠? 그 옆으로 이제 등로가 시작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이수달입니다. 예, 아침에 금강산 성인데 예, 일출 보고 그리고 여기 지금 마산봉 가려고 지금 여기 들머리에 왔습니다. 이 뒤에 예전 진부정 스키장. 아우, 지금 되게 흉물스럽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기 등로 시작입니다. 일단 가면서 이제 얘기 나눌게요. 진부령 고개에서 걸어서 또 오시기도 합니다. 3.9km. 예. 여기 마산봉 이제 1.9km 갑니다. 진부령이 그 백두대간의 시작이자 이제 끝인 지점이죠. 예. 이 그 반도에서. 예. 그리고 마산봉과 그 다음에 이제 신선봉 그리고 향로봉이 이제 금강산 12,000봉 중에 남쪽에 있는 봉우리인데 그 지금 마산봉 빼고 두 봉은 이제 비탐 지역이라 갈 수가 없고요. 하지만 저는 향로봉은 가봤습니다. 거기서 군생활을 했습니다. 2개월 거기 순환근무인데요. 거기 겨울에 그 경비 수구 예 그런 건데 와 진짜 그때 눈 엄청 치웠습니다. 와 아무튼 향로봉은 저는 이제 거기는 갔다 왔고 남쪽에서 유일하게 갈 수 있는 금강산 봉우리 예 마산봉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함께 같이 가서 보도록 하시죠. 들머리에서 한 100m 걸어왔고요. 이제 1.8km 자 그리고 있는데 저기 이제 현위치에서 쉼터 첫 번째 쉼터까지 900m 예 완전 치고 올립니다. 금강산 12,000봉 중에 남쪽에 있는 유일한 마지막 봉우리 뭐 신선봉과 향로봉이 있긴 한데 거기는 뭐 지금 저희가 갈 수가 없으니까 예 마산봉이 마지막 봉우리입니다. 아 새벽에도 저 금강산 성인대를 갔다 왔고 지금은 이제 마지막 봉우리죠. 예, 마산봉을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냥 뭐 금강산 특집입니다. 자, 부지런히 가보겠습니다. 아, 여기 담벼락 약간 시그니처죠. 이 마산봉 코스에. 아, 낙상이나 미끄럼 주의. 예. 여기서. 어이, 돌계단으로. 와. 경사도 활발합니다. 아, 끝이 안 보이는데요? 아, 뒤에 맛배기로 살짝살짝 터져주네요. 계속 올려요? 아,
혹시 몰라서 사진 하나 찍었습니다. 여기 비상시에 전화할 번호가 있어가지고, 네, 혹시나 해서 찍었습니다. 계속 오르막입니다. 예, 지금 들머리에서 한 30분 정도 올라왔는데요. 아, 이제 좀 평지가 나옵니다. 아, 아, 여기 쉼터인가? 아, 900m 온 거네요. 아, 그러네요. 아, 끝내줍니다. 끝내줘 아주. 아, 들머리에서 900m 온 지점 쉼터입니다. 예. 자, 다시 이제 900m 남았습니다. 야, 대낮인데 전설의 공연 같습니다. 야. 여기 오시다 보면 이렇게 줄로 막아놓은 데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산악회 버스를 타고 오신 어떤 여자분 거의 조난당해가지고 3-4시간 헤매다가 탈출하셨대요. 뭐 떨어지고 막 긁히시고 막 그랬나봐요. 큰 상처는 아니고. 네, 그러니까 표시를 잘 보고 가야 됩니다. 이 코스는. 야, 이제 마산봉 500m. 첫 번째 쉼터에서 400m 온 거네요. 한 10분 정도 맞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뭐 길이 무난합니다. 편하게 오실 수 있어요. 자, 마산봉 500m. 제가 원래 그러니까 새벽에 이제 성인대 일출을 보고 원래는 아까 그 쉼터에서 시작하는 그 인제 천리길, 예, 해서 그 소관령하고 대관령 갔다가 이제 원점에게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좀 알아보다 보니까 여기 이제 이렇게 마산봉으로 해가지고 병풍바위로 해가지고 대관령으로 가는 그 코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로 나왔거든요. 아, 낮인데도 좀 무섭습니다. 2인 1조로 오세요. 진짜로 무서워요 좀. 아, 참나리가 있습니다. 참나리. 네, 찾아봤습니다. 네, 저는 꽃 이름 잘 몰라요. 네, 여기도. 어이구. 아, 마산봉 500m 이정표에서 좀 오다가 이렇게. 아, 또 고비가 있네요. 아, 여기는 뭐 나오면 경사도가 장난이 아니에요. 아, 만만한 게 없어요. 아, 아, 진짜. 아, 거의 정상 직전까지 올리는 것 같아요. 야, 밥 먹고 오기 잘했네요. 예, 평지 나왔어. 야, 세상에서 가장 긴 500m입니다. 와, 가도 가도 끝이 없어요. 와, 다 왔는데, 야, 곰탕이라. 아, 네, 마산봉 30m. 야, 반갑다. 아, 마산봉. 네. 그리고요, 병풍바위. 이따가 내려갈 때 일로 내려갑니다. 네, 마산봉 도착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보면, 예. 이쪽으로 신선봉 이런 거 보여야 되는데, 아, 제대로 곰탕입니다. 예, 제가 이쯤에서 출발한 것 같습니다. 예. 1.9km, 그리고 여기 대관역까지가 3km, 그리고 여기 대관역에서 이제 소관역 방향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여기죠? 단풍바위. 네. 1km. 그리고 여기 마산봉까지는 한 1시간 10분 정도 걸렸네요. 아침에 그 성인들 갔다 와서 그런가. 예, 조금 힘든 것 같긴 한데, 예, 그래도, 예, 무난하게 잘 왔습니다. 병풍바위는 뷰가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내리막으로 그냥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약간 젖어가지고 지금 천천히 가고 있어요. 내리막 끝나니까요, 이렇게 평지로 가고 있습니다. 금강산 12,000봉 중에 이제 11,999봉 남았습니다. 아, 다 돌 수 있을까요? 살아생전에? 아, 참. 아, 너무 곰탕이어서 좀 아쉽습니다. 다시 오란 얘기겠죠? 네. 이쪽이 이제 병풍바위. 어우, 경사도 장난 아닌데요. 이 방향이 세이령. 제가 여기 내려와서 일로 다시 가는 건지 좀 헷갈립니다. 아무튼 올라가 볼게요. 올라가서 길이 없으면 일로 내려와서 이제 이 방향, 세일령 방향으로 갑니다. 갑니다. 계속 올리네요. 아까 그 병풍바위. 이 정도에서. 아, 이게 뭐야, 이거. 또 내려왔다가. 아, 올라왔고요. 예, 리본 있죠. 예, 이 정도가 있습니다. 마산봉에서 1km 온 지점이고. 야, 좀 전에 그 병풍바위 이 정도에서 한 번도 안 쉬고 한 7분, 8분 정도 걸렸습니다. 그 세일형이 일로 가는 길이네요. 예, 병풍바위 20m니까 갔다가 세일형 방향으로. 아유, 여기도 곰탕이네, 곰탕. 우후. 이야, 끝내주네. 이야, 보실래요? 이야, 병풍바위 주이지 않습니까? 끝내줍니다, 끝내줘. 자, 요렇게. 요걸로 보시죠. 병풍바위 잘 보고 왔습니다. 마음으로 잘 보고 왔습니다. 아, 자, 이제 세일령 방향. 예, 대관령이죠. 다른 이름으로 대관령. 예, 내려갑니다. 2.6km. 아까 이런 이정표 있었잖아요. 병풍바위 가는. 예, 거기서
안봉 세일령 방향으로 오시면은 아마 이렇게 만나는 것 같습니다. 예. 계속 갑니다. 안봉 세일령. 아, 안봉에서라도 좀 보였으면 좋겠는데. 아. 와, 바람이 그냥 아주. 계속 내리막입니다. 아, 야. 아우. 아. 아, 인제 거친 거야? 아니네, 저기. 병풍바위는 아직도 그냥 구름입니다, 구름. 지금 오르막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왠지 느낌에 여기 올라가면 안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봉 같다고 말씀드리고 또 지금 한참 걸어왔어요. 아. 다 와가는 것 같긴 한데. 아, 완전 밀림이에요, 밀림, 여기는. 아이고. 이정표가 나왔습니다. 안봉 60m. 세일령 1km. 병풍바위에서 1.5km 지점이고, 여기까지 총 2시간 16분 정도 갑니다. 야, 대박이네, 여기. 아. 아. 여기가 안봉인 것 같습니다. 우와! 이야!
왔습니다. 대관령 태일령. 네. 아이고. 자, 마장터 2.4km 저희가 갈 방향입니다. 마산봉에서 3km 뭐예요? 맞다. 자, 대관령. 아까 여기였죠. 대관령 온 겁니다. 태일령, 대관령. 예, 대관령. 지금 이제 출발했고요. 대관령에서 이제 가는 길이 인제 천리길 마장터 구간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제가 이제 그 박달나무 쉼터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왔다가 여기서 이제 원점 회귀 하려고 했는데 이제 마산봉을 알게 돼서 마산봉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네. 자, 이 대관령은 세일령이라고도 하는데 그 예전에 이제 진부령이나 한계령이랑 같이 이제 동서 지역에 이제 주요 통로 역할을 했는데 진부령이나 한계령은 이제 포장도로가 생겼잖아요. 예, 그러면서 여기가 이제 그냥 옛길이 돼버린 겁니다. 예. 아, 무슨 선녀탕 같습니다. 야, 그냥 푹 담가버리고 싶은데요. 와, 우와, 우와. 물이 좀 찬 것 같아. 예. 상류 지역이라서 물이 좀 차네요. 야.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돌다리 건너는 거예요. 여기도 원시림 같은 느낌. 예. 밀림 같은 느낌. 정비되지 않고 뭔가 손때 묻지 않은, 예, 그런 느낌. 오늘 뭐 구름이 많아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숲이 워낙에 울창해서 해가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계곡이 양쪽에 흐르고 있습니다. 이쪽에도 흐르고 있고 저 넘어와서 지금 흐르고 있고. 아, 와, 설마 저 외나무다리 건너가는 거 아니겠죠? 어? 길이 없네? 나무 말고요. 징검다리. 아이고. 와, 이 나무를 일부러 이렇게 한 것도 아니죠. 아. 아, 아우. 오우, 저쪽에 알록달록 자리 깔고 그냥. 아, 예, 중간에 이렇게 인제 천리길 스탬프, 예, 인증하는 곳도 있습니다. 아, 여기 밑에 그냥 아주
판 벌어졌습니다. 판 벌어졌습니다. 오. 이쪽이 지금 편백나무 군락지 같습니다. 아, 끝내주면. 오. 와. 와. 자, 여기 이제, 요런 표지대 있으면, 저 안에 산장이 하나 있습니다. 연기 나는 거 보니까 뭐 영업을 하시나 봅니다. 네. 아이고. 이렇게. 그냥 개인 소유 집이랍니다. 네, 뭐 식당 이런 거 아니고요. 아, 뭐 지인분들이 오셨는지, 예, 네, 뭐 음식 해 드시는데, 아, 부럽네요. 자연이? 예. 네, 아, 근데 겨울에는 좀 고생이 심하겠죠? 예. 네. 예, 네, 인제 천리길 7-2 구간 마장터 가는 길. 아직 마장터가 안 나왔습니다. 오우, 이정표가 나왔네요. 용대리 흘리. 흘리는 5km나 가야 돼. 와, 용대리 3km. 예, 용대리로 갑니다. 와, 이게 올 겨울에 이렇게 된 건지, 뭐, 좀 쓰러진 지 몇 년 된 건지. 와, 이렇게 뭐, 쓰러진 나무들이 엄청 많아. 우와. 여기는 지나다니라고 가운데만 잘라놨네요. 아, 대박이네. 예, 다시 또 약간 그 휴양림 같은 길. 아, 야, 너무 이뻐요. 와, 이렇게 휴양림 같은 길하고 그다음에 이제 원시림 같이, 예, 약간 러프한 그런 길하고 이렇게 좀 공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아, 와, 약간 오르막 나왔습니다. 신기해요. 오르막 올라오니까 마장터네요. 네. 위가 마장터입니다. 아. 아이고. 내리막입니다. 예, 여기 갑시다. 아우. 아. 와. 눈이 시원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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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입니다, 봐. 아. 아우, 이놈의 날파리들 그냥 아주. 아, 씨. 아.
인제군 이정표 인심이 너무 박하네요. 이거 뭐 이정표가 나와 몇 킬로 남았지. 아 그냥 가는 길이로만 나오고 있고요. 몇 킬로 남았는지가 안 나와요. 아 나 진짜 호랑이 더 좋네요. 계곡이 어우. 자 여기서 이제 또 명당 자리가 있어요. 아, 저기인데 아 사람이 너무 많아. 단체가 와 있네요. 단체가. 아 나 진짜. 제가 원래 인제 천리길 여기를 가려고 알아보다가 이제 마산봉과 병풍바위 그 연계 구간을 알게 돼서 오늘 마산봉 병풍바위 그 안봉까지 예, 잘 보고 왔습니다. 마산봉하고 그 병풍바위 뷰는 못 봤지만 예, 안봉에서 예, 너무 멋진 비록 칼바람에 막 왔다 갔다 했지만 너무 멋진 뷰를 보고 왔습니다. 절대 잊지 못할 그런 뷰를 봤고 겨울에 한번 또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곳이 설경이 더 멋있는 그런 곳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어서 겨울에 꼭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인제천리길 마장터 구간, 마장터 가는 길 구간은 뭐 그렇게 어려운 구간 없거든요. 그러니까 초보자분들도 충분히 오셔서 자연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 때 오셔가지고 도착하셔서 여기서 저처럼 이렇게 계곡 물놀이도 하시고 그러면서 즐거운 피서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다른 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